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에 가장 확실한 길. 대망열림의 특강은 다릅니다. 현장강의 100% 신규 촬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의 검증된 오정화, 김희영 교수팀, 많은 합격생이 추천하는 명품 강의,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직 공무원, 합격은 역시 대방열린고시 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방열린고시 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 간호학을 강의를 맡고 있는 오정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과목이 많다 보니까 앞에 시작 멘트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뭐 사소한 건 다 빼버리고요. 자, 기본 간호학은 공부했을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쉽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말 그대로 간호학에서의 기본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행위와 관련된 기본적인 거를 묻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 실습 때 실습할 때 이런 간호 행위를 실제로 해본 건 많이 없죠. 그죠? 근데 실제 문제는 실제로 해보았는지에 대한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 그 실제 행위를 물어보니까 이론으로만 외웠지 막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 간호학은 여러 과목들하고 같이 접목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하고 있는 성인, 그 다음에 모성, 아동, 그쵸? 또 기본에서 감염관리 이런 쪽 부분은 또 간호관리 쪽하고도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본 간호학 정리를 잘 해놓으면 다른 과목에서도 연결이 많이 돼서 오히려 기본 과학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 기본 간호학 문제는 30문제잖아요. 많지 않죠? 보시면 되는데 목차에서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건강사정, 활력증후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딜까요? 투약이요. 그쵸? 그다음에 투약에서 뭐 경구약, 주사약, 뭐 투약하는 방법 있죠. 이런 데서 굉장히 비율이 높고 실제 계산 문제도 거기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산소화 문제, 그다음에 활동과 운동 요구 이런 쪽에서 출제가 많이 되니까 그쪽을 더 참조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 역시 다른 과목하고 똑같이 3시간씩 6회 총 18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제 푸시다 보니까 아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푸시죠. 그쵸? 근데 그런 문제들은 반복해서 푸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왜? 틀린 문제는 자주 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닭가지 문항을 보셔도 왜 그게 틀렸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번에 안 틀리겠죠. 그래서 답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문항에서 왜 틀렸는지 그 원인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화하기 쉽도록 아주 맛있게 반찬을 차려서 여러분들 앞에다가 식당 딱히 반찬을 차려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씹어서 소화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 씹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씹는 역할이 뭐다? 다른 말로 하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학생들을 보면 못 씹어요. 그쵸? 너무 많이 들어와서 못 씹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급한 마음에 급하게 막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체하죠. 체해서 구토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뱉어버리시는 학생들이 있는 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맛있게 차려놓은 반찬들을 천천히 드시면서 씹어가면서 소화시키는 과정은 여러분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기본 간호학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27페이지 보세요. 자, 활력증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체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서 체온을 정리했습니다. 옆에 유인물 같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온 측정 부위죠. 자, 우리 체온 측정 부위가 구강 직장 애가 고막이 있다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죠. 가장 높은 온도가 어떤 걸까요? 직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가장 낮은 거 액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셔도 되죠. 액 됐나요? 액 고구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장이 요 각각의 뭐 액화가 36도 4 이런데 그냥 36도 5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0.5 차이로 그냥 계산하면 돼. 액화가 36도 4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0.5도씩 차이가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가장 낮은 거는 액화,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직장이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강은 시험 문제에서는 근기 및 주의사항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수온체온계를 하죠. 그래서 깨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 구강으로 주면 안 되겠죠. 깨물어버리니까. 또 영아나 소아 얘네들은 입에다 주면 빨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의식 손상이나 구강 손상 대상자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체온이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들 같은 경우는 구강 체온은 금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은 당연히 직장 수술하는 환자한테 직장하면 안 되겠죠. 그건 첫 번째 땡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외워야 돼요.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왜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직장 체온을 하면 안 되냐라고 한다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심박동수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땡은 기억해야 되고요. 신생아에게 직장 체온을 재는 거는 직장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 신생아 아동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직장 체온 재면 안 되고 겨드랑이가 제일 안전하긴 해요. 그런데 액화로 제거되면 피부를 딱 겨드랑이에 붙이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밀착성이 떨어진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땡 별표요. 전신 화상이요.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겨드랑이 피부라고 괜찮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손상이 있어서 애가는 전신 화상한테는 액화 재원하면 안 되고 피부 당연히 피부 질환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고막은 첫 번째 땐 기억하세요. 짧은 시간 안에 심부 체온을 반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고막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재는 사람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이도 상태, 귀지 얼마나 깊숙이 넣느냐, 겉에만 재는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는데 이런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 나옵니다. 각각의 항목별로.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머스트로 갑니다. 자, 신생아 뭐 체온은 그렇게 봐도 안 되고 영아하고 노인 보세요. 영아는 생리적 기전이 미숙해서 체온 조절 기능이 미성숙하죠. 그래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죠. 노인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체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캔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자꾸 추워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을 저 여동생이 이제 아직까지 그 친구가 시집을 안 가가지고 이제 친정어머니 곁에서 같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여동생이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나 봐요. 엄마가 자꾸 춥다, 왜 춥지? 막 이러셨나 봐요. 다른 증상은 하나도 없었는데 여동생이 그 이야기를 하셨대요. 엄마 암 환자잖아. 그래서 추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전화를 했는데 추워 엄마? 엄마 좀 추울 수는 있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랬더니 여동생이 자기가 암 환자라고 그래서 춥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암 환자에서 마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추운 거니? 한기가 짓고 드는 거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그 말을 듣는데 저희 여동생이 엄마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신 거죠. 그렇죠? 물론 혈액계 질환이나 이런 빈혈이 심하신 분들은 저체온 약간 체온이 더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저희 어머님 질환은 상관이 없거든요. 노인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간 저체온 증상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이요. 호르몬의 변화가 여성이 더 심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체온 변화가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또 특히 배란기요.
그 다음에 폐경기의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체온의 변동을 야기합니다. 자, 배란기에는 어떤 호르몬의 변화로 체온이 약간 상승한다? 우리 모성에서 배웠죠?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폐경기에는 어때요? 에스트로겐이 중단이 되면서 얼굴이 자꾸 화끈거리고 그러니까 폐경기의 증상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단계가 돼서 저는 굉장히 화끈거리고 덥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도 남편이랑.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지금 에어컨 키는데도요, 남편 되게 춥다고 자꾸 끌려고 그러는데 저는 자꾸 에어컨 켜도 덥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비만인 특성도 있긴 하지만 그 여성의 호르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온의 변동을 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또 나오죠. 프로게스테론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는 모성에서도 나오지만 기본에서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때 0.5도씨 정도 올라간다라고만 외우면 된다 그랬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침에가 높아요? 오후에가 높아요? 그렇죠. 이건 안 외워도 되겠죠. 새벽이면 해도 안 떴을 때니까 당연히 낫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환경 때문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 외부 온도가 체온 조절 영향에 미치게 되죠.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는 굉장히 덥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지방이 39도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그 온열 증상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환경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운동하면 체온 올라가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없네요. 자,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체온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부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상하부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또 간단하게 이렇게 단답형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짧은 시간 내 상심부 체온을 반영하는 체온계는, 체온은 뭐냐? 체온 부위, 체온 측정 부위는 고마, 동그라미 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구강 체온은, 그렇죠, 몇 도? 37도. 직장 체온이 0.5도씨 더 높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정상적인 구강 체온은 37도다. 애가 체온은 구강 체온보다 0.5도씨 낮다. 그렇죠? 그다음에 체온이 가장 낮을 때는 이른 아침이고 가장 높을 때는 오후 4시에서 6시다. 자, 이른 아침도 좀 막연하긴 이른 아침. 그렇죠? 새벽 아침 보면 됐습니다. 문제 전체 흐름과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걸 고르라니까 3번입니다. 그다음에 2번. 체온 측정 부위 선정으로 옳은 것. 광범위한 화상 입은 환자에게 애가 체온 X죠. 의식이 손상된 환자나 정신질환자에게 구강체온 X.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영아나 소아에게는 구강체온 금기. 직장 내 문제나 수술환자의 경우 직장체온, 그렇죠, 하면 안 돼. 애가 체온은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피부와의 밀착성은 떨어지는 부위죠. 답은 5번. 3번.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1번. 여성이 더 체온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틀린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죠, 직장이 가장 높고, 그렇죠, 이것만 갖고 놓으면 직장, 구강, 애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아나 노인의 체온이 성인의 체온보다 일반적으로 낮죠. 배란시 프로게스테론이 배출되면서 0.3에서 0.6도 체온 증가. 4번이 맞죠. 스트레스는 체온이 상승하는데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게 아니고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맥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인물로 갑니다. 우리 심박출량은 뭐죠? 하트레이트 곱하기 심박출, CO, 그렇죠? 카디오 아웃풋이죠. 자, 이거는 하트레이트 곱하기 심박출량으로 가게 되는데, 자, 교감신경은 수축시킨다 그랬죠. 부교감신경은 이완시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카디오 아웃풋이 교감신경은 증가하게 되고, 부교감신경은 카디오 아웃풋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정상 맥박수가 얼마죠? 우리 이건 기본으로 알죠. 우리 큰 소리로. 60에서 100. 빈맥은? 100회? 빈맥은 100회 이상이면 되죠. 160에서 180, 아니,
160이라는 100에서 180이라고 여기보다는 100회 이상 하면 되고 섬액은 60 이하. 그럼 기본으로 여러분 이거는 이미 머리에 있을 거예요. 실습하면서 발달 엄청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약물이요. 그래서 디지탈리스요. 이거 꼭 별표 하세요. 강심제죠. 그래서 이런 강심제를 쓸 환자에게는 맥박을 몇 분 간격, 그러니까 야, 질문이 저거 이상하나? 몇 초 잰다? 1분. 1분. 그렇죠. 네, 섬액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맥박을 잴 때 30초만 재면 안 된다고요. 1분 측정한다라고 써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도요. 자, 운동선수는 장기간 운동했죠. 그래서 심장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심박출량이 많으면서 맥박수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스포츠형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수, 이런 운동선수들은 맥박 자체가, 스포츠형 심장. 그래서 맥박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정상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형 심장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맥박 결선은 실제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맥박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맥박하고 차이가 있다? 큰 소리로. 심천맥박과 요골맥박과의 차이가 있다.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은 심천맥박하고 요골맥박을 각기 따로 재도 거의 비슷하, 동시에 재면 거의 동일해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자,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을 동시에 측정을 했는데 이게 같지가 않아. 이거를 맥박 결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맥박 결손이 차이가 나는 건 뭐냐? 그러면 심장 수축력이 좋지 않아서 말초까지 맥박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서 맥박 결손의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맥박 결손을 측정을 하려면 한 명의 간호사가 두 개의 부위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간호사가 한 사람은 심청맥박, 한 사람은 요골맥박 부위를 찾아서 단 다음에 수의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느냐라고 보면 10 이상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가 1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맥박 결손이라고 보게 됩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정상은. 그 다음에 맥박 결손은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부위요. 자, 측두 맥박이죠. 그래서 요골부위 동맥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머리에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총경맥박, 다른 말로 하면 경동맥이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쇼크환자 하게 되고요. 유아 심장 정지 시에도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천맥박은 우리 영아, 유아의 바이탈을 할 때 맥박 측정 부위가 심천맥박이라고 아동에서 배웠었죠. 그다음에 심천맥박 부위는 항상 나온다 그랬어요. 아동에서도 문제가 나오고요. 기본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왼쪽 쇄골 중앙선이죠. 중간선, 뭐 중앙선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왼쪽 승화골 중앙선에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늑골 사이 공간을 심청맥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심청맥박도 1분간 풀러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분간 동그라미. 상완맥박이죠. 상지혈압 측정할 때는 상완맥박을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압 측정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게 상완맥박에서 듣게 되죠. 그다음에 요골맥박이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예요? 우리 여기서 재는 거. 요골맥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특히 우리 요골맥박을 측정을 할 때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을까? 주의사. 여기에 엄지손가락을 댄다 안 댄다? 그거는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되겠죠. 왜 여기에는 맥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중지, 뭐지? 세개손가락 이렇게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지 사용 금지도 하나만 써놓으세요. 너무 기본이긴 해서 안 써놨긴 했는데 그래도 하나만 엄지 사용 금지. 그 다음에 대퇴맥박은 다리 순환 상태를 보는 것이죠. 자,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 빈맥과 섬액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별표 하세요. 비교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어떤 상황에서 빈맥을 일으키는지, 어떤 상황에서 서맥을 일으키는지. 이거는 성인이랑 다 그 해부생이랑 다 이런 데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연령이 많아질수록 맥박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급성 통증과 불안이면은 교감신경 자극해서 맥박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죠. 여기 스트레스가 있나? 없네요. 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불안하고 이러니까, 그쵸? 맥박수 증가하고요. 운동, 단기간 운동이에요. 그러면 우리 갑자기 100m 달리기 하면 막 빨라지죠. 보시면 되겠고, 열을 정유 따뜻한 거 갖다가 핫팩해주고 이러면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출혈이 있을 때, 혈액 손실에 의한 혈압 하강이란 말은 출혈이죠. 있을 때는 맥박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열 났을 때는 올라가죠. 그다음에 혈액 내 저산소 혈증이 있을 때는 맥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올라가고요. 약물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피네피린, 아트로핀 약물은 빈맥을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빈맥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아. 그 서맥이 밑에도 한번 봐보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항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빈맥이야. 그런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상대적으로 서맥이죠. 외우기 어렵진 않죠, 두 개는. 응? 근데 이거 시험 문제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냐, 그래서 빈맥이냐, 서맥이냐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서맥 보세요. 남성이 여성보다 느려요. 그 다음, 체격과 체형,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보다 느르게 갑니다. 자, 제가 잠깐 저보세요. 제가 좀 키가 작고 뚱뚱하잖아요. 물론 수업 시간에 저 학생 때도 통통적이긴 했는데, 저도 이제 갱년기 들어가면서 막 자꾸 이제 더 체중이 가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좀 맥박이 좀 빨리 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박을 재봤어요. 재고 그때만 해도 핸드폰에 이렇게 센서 있으면 맥박을 재주는 이제 핸드폰이 있네. 지금도 되나 그게? 모르겠어. 지금 거는 제가 그 웹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 있길래 동시에 재봤어요, 한번. 제가 좀 빨리 뛴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몇 번이나 뛰나 그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남편이 좀 키가 커요. 한 82? 그죠? 그 다음에 되게 말랐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전형적인 중년의 아저씨이지만 이 사람이 총각일 때는 그 키에 여러분 70kg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롱다리에 삐쩍 마른 사람, 그쵸? 그 다음에 숏다리에 통통한 여자가 만나서 극과 극인, 외모로는 극과 극인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특이하게 나왔어요. 큰애는 아빠 유전자를 그대로 가져갔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의 좋은 점 롱다리와 엄마의 비만 인자가 합쳤어요. 그러면 큰애는 키가 아까 제가 185인데 인데 거의 90에서 100kg 해요. 특이한 거, 군대 갔는데 더 쪄서 나왔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집에 가면 산적이 하나가 있는 게 제일 큰 놈이에요. 근데 둘째는 키가 작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엄마의 숏다리하고 아빠의 마른 인자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도 굉장히 작고 말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그 다음에 알러지 있는 거랑 성향이랑 저랑 똑같아요. 가끔 가다가 너무 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농담 삼아서 어떻게 유전자가 이렇게 섞이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저같이 키 작고 뚱뚱한 사람보다 느리다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맥박을 하는데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푹 쉬고 있다. 잘 때재면 50 얼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저는 80 얼마밖에 뛰거든요. 그러니까 막 흥분하면 90밖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병이 나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자가 더 빨라요. 그다음에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 더 빠른 거죠. 그래서 보시면서 아, 정상이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빈맥에서 급성 통증과 불안은 빈맥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런데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과 만성 통증이요. 그렇죠? 우리 이거 성인에서 했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계속 통증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만성 통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오히려 맥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별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단기간의 운동은 빈맥이에요. 그렇지만 장기간의 운동, 여기서 장기간의 운동은 스포츠형 심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섬맥을 유발합니다. 그다음에 연령 증가 시 여기 빈맥 위에서 아까 빈맥 연령에서 자 연령이 증가 시 맥박이 느려진다 섬맥에 또 나오긴 했죠. 그런데 여기서 연령 증가 시는 유아에서 어른으로 올라갈 때는 맥박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성인에서 노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맥박이 조금 떨어져요. 그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섬맥에서 연령은 연령 증가 시 맥박이 느려진다라는 것은 성인에서 노인기로 넘어갈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에요. 그 다음에 약물은 변표하세요. 강심제 디지털 리스가 섬맥을 일으킨다라는 거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똑같죠. 그 디지털 리스가 결국은 강심제 종류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냐에 따라서 빈맥 섬맥 나눠지게 됩니다. 그거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섬맥이 나타나는 이유 바로 나와야지. 4번이죠. 장기간의 운동으로 심장이 발달하여 심박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자, 25번. 20세 남자가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실로 왔는데 출혈 심하고 의식이 없어요. 호흡도 없어요. 맥박 측정 부위. 자, 그렇죠. 이 사람이 가장 핵심이 뭘까? 의식하고 호흡이 없대요. 자, 블리딩이 너무 심하니까 쇼크에 빠지면서 의식하고 호흡이 없는 거죠. 그러면 가장 좋은 측정 부위가 경동맥이죠. 왜요? 경동맥은 중심순환하고 거의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 만져지는 부위가 경동맥입니다.